타로를 봐도 좋을까요?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되나? 아니어서 와. 타로카드 보려고? 우리 집은 좀 특별한 절차가 있거든? 우리 언니가 여기서 타로를 봐도 될지? 먼저 테스트 좀 할게. 타로를 봐도 좋을까요? 타로를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집은 처음이지. 잠시만, 타로 먼저 꺼내고. 우리 집이 되게 외형적으로는 간소해 보여도 이래 봬도 단골 손님이 많아. 그럼 그만큼 잘 본다는 거겠지? 일단 우리 계산부터 먼저 할까? 이번에 만나이로 바뀌었잖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언니에게 특별한 이벤트 가격으로 봐주려고 해. 펜이 특이하다고? 내가 좀 간종이어서 좀 특이한 걸로 해봤어. 일단 우리 언니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남친 속마음을 보고 싶으면 3만원이야. 재회운은 두명다 궁합을 봐야 되기 때문에 5만원이야. 비싸다고? 그래도 다른 데는 더 많이 받던데. 내가 질문할 것도 많고 굳이 그렇게 상세하게 보는 게 필요 없다면 30분 무제한 질문에 3만원이야. 1시간 5질문은 상세 리듬으로. 이렇게 하면 7만원이고. 어떤 걸 하고 싶어? 정말? 그러면 내가 한번 계산기 좀 두드리고. 총 10만원이야. 아, 이 정도는 껌이라고? 그래. 우리 언니 돈 많이 벌구나. 아, 이건 뭐냐고? 내가 이번에 사게 된 인형인데 정말 귀엽지? 이건 약간 나의 수호신 같은 존재야. 그래, 일단 한번 볼까? 남친 속마음을 본다고 했지? 일단 언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현재 남자친구만 생각해주기 적당한 바래. 생각하면 안 돼.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 남친 속마음을 알려주세요. 성격 급하네. 과거에 우리 언니분의 남친이 자신을 너무 구속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웠다고 하네. 뭔가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고도 했고,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기도 했었다고 하거든. 봐봐, 못 믿겠어? 그래, 맞잖아 언니.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구속하긴 했었지? 그래, 카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 봐봐, 정말 힘들었대. 남친분이 힘들으셨고, 현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 중간에 앉아있는 여자 보이지? 근데 표정이 되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좀 심오하지 않아?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감정을 다 떠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언니, 여기서 더 구속하거나 집착하면 안 되겠어. 그래, 알았지? 근데 뭐 아직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직 시간은 많고 기회는 있어. 이 카드도 나쁘진 않아. 자, 미래에 한번 볼까? Page of Pentacles 나왔어. 미안, 영어 발음이 구리지?
여기 보면 남자분이 지금 돈을 보고 있지 않아? 우리 남친분이 미래에는 연애에 대한 감정보다는 물질적인 감정으로 돈을 열심히 벌겠다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 헤어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다고? 그래. 그러면 카드는 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기도 해. 자, 아, 그러면 내가 말했던 대로 우리 언니가 그속도 하지 않고 남친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면 카드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미래에는 우리 남친분께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주세요. 이거는 스플레드를 펼쳐서 보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뽑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네. 빨리 알려달라고. 자, 펜타클 8번 카드. 자, 같이 미래를 계획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남자분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 많이 봤을 건데 마법사 카드. 내 능력을 더 키우고 집중해서 이 여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 카드.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게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전담을 하겠다는 카드가 나왔어. 다행히도 언니가 걱정하는 그런 이성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 이 남성분은 그래도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고 언니를 아직까지는 많이 카드가 거꾸로 뒤집어졌네. 많이 좋아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 언니,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할게. 이분은 절대 여자가 생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도덕성이 강한 성향이기 때문에 절대 이성이 생길 수 없거든. 그러니까 구속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 그것만 아니면 레몬의 정령에게 물어보자. 자, 신들린 것 같다고? 나 좀 신기 있어. 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언니만 잘하면 결혼할 수 있다 라고 레몬의 정령이 말씀해주시네. 그래, 고민 해결했지? 언니 잠깐만,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너무 말라서. 질로 본다고 했지? 내가 아까 신기가 있다고 했잖아.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됐지? 20살? 생년월일은 11월 본인이 지금 현재 뭘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하지 말아봐. 내가 맞춰볼게. 어, 딱 봐도 알겠다. 언니 먹는 거 좋아하지? 아, 신기하다고?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지. 딱 이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라고 보면 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고, 푸짐한 아저씨가 보이지. 언니는 먹는 거를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치? 신기하다고? 신기 있다니까. 거짓말인 줄 아네. 언니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 그치? 근데 또 최근에 또
관심 가는 게 생겼다고 나오거든. 그게 뭘까? 아, 더 풀 카드. 이건 일명 많이 봤지? 바보 카드라고 하는데 광대 카드라고도 하지. 우리 언니 예술적으로도 감각이 있는 것 같네. 내가 이런 쪽으로 예술 계통으로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현재 취미로 뭔가 하고 있지 않아? 그래. 근데 조금 여기 절벽에 빠진 발 보이지? 좀 위태위태하다. 아무래도 좀 병행하려고 하니까 언니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래. 자, 진로를 어떤 걸로 해야 좋을지, 우리 언니가 진로를 어떤 걸 해야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자. 다시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아. 조금 어려운 문제네. 조금 심각한 문제일 것 같다. 답은 내가 알려주는 거지만 선택은 우리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알지? 자, 먼저 우리 언니가 이런 먹는 계통으로 음식, 베이커리, 마실 거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수확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한 것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Nine of Cups가 나왔어. 기사 카드라고도 했지? 여기 기사가 물컵 보이지? 여기 컵 안에 마시는 뭔가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아? 먹을 것을 잔에다가 놓고 팔로 떠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 그래. 뭔가 한 만큼 승산을 거둘 수 있겠다. 그래서 먹을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해도 좋겠다. 예체능 카드로 뽑아봤는데 딱 봐도 카드가 심각해 보이지. 여기 여러 개로 찍힌 칼들 보이지. 거의 몸통을 관통했어. 정말 아파 보이고 어쩌면 꼭 죽은 사람 같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막상 하게 되면 큰 수확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겠다. 주변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해온다라고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그냥 취미생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이 없겠냐고? 일단 방법이 없진 않아. 정말 하고 싶니? 방법은 알려줄까? 근데 쉽게 알려줄 순 없고 그걸 알려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신기가 있다고 했다. 우리 언니가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 싶으면 부적을 쓰도록 하자. 응? 부적은 무당집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렇지. 그런데 내가 신기가 있어서 내가 직접 쓴 부적은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어. 내 SNS에 들어가 봐. 연예인들, 강남의 유명한 언니들 거의 내 부적으로 효과 봤어. 그래? 부적이 얼마냐고? 나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 일반 무당집 가면 거의 하나에 50만원,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라고 하는데 효과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없다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나는 무조건 효과 본다니까. 그래. 나는 20만원. 괜찮지? 근데 지금 주의사항이 있어. 네가 나를 믿고 이 부적을 지녀야 돼. 내가 막 비리라서 솔직히 글씨랑 솔직히 부적은 잘 못 쓰거든. 근데 언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정말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달간 몸에 매일매일 지니고 있어.
간다는 거지? 근처에 놔두고. 그래. 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만 부적해라고 하는 거야. 즉석에서 써주려고. 우리 언니 잠시만 생긴 거를 일단 보고 관상자 보고 있었어. 그래. 다 썼어. 간만에 부졌으니까 머리를 넣었어. 먼저 내가 그림 실력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설명해줄게. 오해할 것 같아서. 자, 보이지? 이게 뭘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자, 동그란 귀, 돼지코 웃고 있어. 돼지지, 돼지인데 여기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언니가 앞으로 예술을 하면서 밝게 빛나라는 태양을 내가 그려줬어. 그리고 이 둥근 몸통은 언니가 몸보다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유명한 곳에 제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염원을 담아서 부적을 그려줬고, 여기 보면 루키 하드 표절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적어뒀지. 자, 입금 가능해요. 그럼 지금 한다고요? 그래. 아, 내 계좌번호요. 감사합니다. 확인되셨고요. 언니가 제일 잘 들고 다니는 소지품 나한테 줄래? 아무도 보면 안 되네. 윤이 나가면 안 되거든. 어? 나랑 똑같은 거네. 어디서 왔어? 다이소? 나는 백화점에 썼어. 넣어줄게. 자, 아무도 못 열게. 자, 매듭도 지워주고. 자, 됐어. 네, 얼른 찢어요. 하나 또 해결됐고. 어? 아, 질문 내에서. 다른 사람 질문해도 그래, 되겠지? 그래. 응. 근래에 내가 관심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남자친구 말고지? 어, 아니야, 아니야. 남자친구 있어도 물어보는 사람 많아. 그래. 한번 볼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떨지, 언니에게 어떤 마음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언니한테 관심은 있었거든. 관심이 있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 마음을 포기했다고 나오네. 이 수많은 컵들 보였지. 이 정말 뒷모습, 한심한 남자의 뒷모습도 보였지. 정말 말 그대로 이 카드처럼 정말 한심하게 비겁하게 감정을, 내 감정을 숨기고 도망가 버린 거야. 이 남자 꽤 좀 소심하다. 근데 내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나서 우리 언니에게 좀 어떻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흔적에 카드도 나온다. 언니를 일단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볼까? 좀 독특한 면을 좋아한다. 외형적인 걸로 언니를 좋아하는 거라기보단 항상 내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사람. 지금 여기 보면 사람들 5명이 지팡이를 들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강한 여성으로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항상 주변이 시끄러운 사람. 좋게 얘기하면 항상 나서길 좋아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선뜻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매력 있는 여자.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나이 부분 원디스가 났지. 자, 여기 기사. 여기 지금 이 기사가 옷 입은 패턴 보이지? 정말 화려하다, 그치? 거의 도마뱀으로 도배를 해놨네. 되게 옷 스타일이 특이한가 보다. 맞아? 맞다고? 그래도 얼굴은 꽤나 잘생겼겠다. 카드에서는 좀 못생기게 나왔는데 여기 어쨌든 의미는 잘생긴 남자, 매력이 있는 남자.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봐달라고? 근데 언니가 먼저 지금 남자친구 정리해야지 좀 정확할 것 같은데 그래도 봐달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남성과 어떻게 될지 한번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 남성과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자,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 남성분과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다, 언니. 자, 여기 이게 희생하는 카드인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한쪽에서 상대방이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카드인데 언니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먼저 상대가 알아봐주고 얘기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지 양쪽 다. 그래서 어떤 액션도 없다 보니까 그냥 현재 이 관계가 유지되고 어떤 진전은 없겠다. 근데 올 여름 8월달에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한 동안에 여기 나무에 수많은 새싹들 보이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것은 둘의 마음이 싹 트겠다. 8월에, 8월이야. 양력 8월. 자, 그렇다 보니 둘 다 이제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 내 느낌으로는 한 10월에 언니가 먼저 남자에게 고백할 것 같네. 답답해서 먼저 고백을 한다고 나왔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 처음에는 남성분이 언니가 거짓말하는 건지 나를 테스트하는 건지 그런 좀 간보는 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워한다고 나왔어. 자, 보이지? 여기 남자 표정 보여? 믿지 않는 표정인데 그래도 자기가 감정이 언니에 대한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받아줄 걸로 보이네. 근데 아까 이 남자가 소심하다고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카드가 좀 약한 의미라서 남자의 마음을 좀 강하게 하고 싶으면 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볼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나왔어. 자, 뭐든지 할 수 있는 마법의 카드가 나왔지. 승리의 카드. 꼭 자유의 여신상처럼 뭔가를 들고 있지. 확신을 가지고 언니가 적극적으로만 한다면 이 남성분이 아,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고 다가올 거라고 하네. 자, 좋은 카드 한번 볼까? 보자. 좋은 카드.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나인 오브 컵스. 기사 컵 카드가 나왔어. 감정을 속이면 안 된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척 해도 안 되고 너무 감정을 부풀려도 안 되고 그냥 솔직하게 현재의 감정을 고백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괜찮은 카드야. 그럼 지금 남자친구는 어떻게 할 건데?
언젠간 발로 뻥 차버릴 거라고. 그래? 왜? 아, 너무 답답한 구석이 많아서. 그치, 그치, 그치. 여자들은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정말 연애가 재미없지. 그치? 한 여자만 보면 뭐해. 맞아, 맞아. 궁금한 거는 다 끝났다고? 그래. 알겠어. 그럼 여기서 그래. 그러면 잘 가고 부적 잃어버리지 말고 소스 좀 알려줘. 그래. 잘 가고 언니. 아, 마지막으로 카드 셔플 소리 들려달라고? 내가 카드 셔플 소리 들려줄게. 셋.